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공략해볼 만한 시초가의 공략주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태성 이사님께 내일 어떤 종목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많은 종목들이 지난주 그리고 오늘 통틀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기술적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분들을 지금 쫓아서 트레이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 이제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콘텐츠리 중앙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원 달러 환율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뭐 반도체 칩4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과 조금 거리가 먼 본업을 가지고 있는 쪽들, 뭐 게임, 엔터 이쪽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콘텐츠 중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OTT 업체들이 과거 4, 5년 전보다 너무 많이 지금 이 생겨났죠. 생겨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OTT 업체들이 몇 군데 없다 보니까 콘텐츠 제작 수가 굉장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OTT 업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들면 팔리는 그러한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 쪽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른 수혜를 올해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제대로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키즈 실내 놀이터라고 볼 수 있는 또 플레이타임 이 그룹을 인수를 했어요. 인수 합병을 하면서 일단 엔터라든지 게임 뭐 엔터 이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이제 콘텐츠를 중앙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의 조정은 저는 과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반등을 조금 더 노려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펜오션과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이 종목군들이 추세를 전환해서 대세 상승으로 간다 그 이야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깊게 밀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발세가 좀 세게 나올 수 있다. 그것을 노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시초에 공략 원하시는 분들은요.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지 않으면 저는 그대로 보유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우선 3만 원대에 이제 매물의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제가 3만 원을 제시드리지만 3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4만 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콘텐츠리 중앙 오늘도 6% 급등이 나왔는데 내일 시초가에도 저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시윤 연구원님은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하실 건가요? 네, 대한전선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네옴시티입니다. 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를 계속 경신 중에 있고요. 코오롱 글로벌도 같은 이슈로 단기간 60% 넘게 급등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네옴시티를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따라가야 할 종목군들, 이제 후발로 좀 더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대한전선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초고압 케이블 그리고 통신 케이블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전력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선을 깔아야 하는데 관련해가지고 네옴시티라든지 관련했을 때 전방 산업이 회복이 되면서 전선 수요가 회복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우디 케이블 업체와 합작사를 설립하게 되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뭐 12월에 이벤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뭐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라든지 왕세자의 방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관련 기대감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적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 괜찮게 나왔는데 하반기 실적 또한 괜찮게 나올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3조 원 가까이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북미에는 경쟁력이 좋은 전선 기업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신규 수주가 계속 확대되는 흐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적인 측면도 기대가 되는데 특히 일단 뭐 전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구리 가격과 좀 연동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구리 가격 변동성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3개월간의 국제 구리 가격을 보게 된다면 천천히 상승 추세를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실적도 괜찮고 모멘텀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런 관련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매수가는 시초가에 접근을 하셔도 좋은데 1,700원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900원 조금 더 길게 나타나게 된다면 2,1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59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전선까지 확인해봤고요. 김태성 이사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컨텐츠리 중앙이 만약 이 아래에서 하단에서 이제 올라오는 컨셉으로 이제 제가 골랐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최근에 이제 신고점 영역 근처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신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좀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피팅 밸브를 만드는 기업인데 일단 이 업체가 움직이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실적이 잘 나올 때는 당연히 움직이는데 두 번째 유가가 상승할 때 유가 관련주로서 플랜트 사업 관련주로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최근에 또 유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성광밴드가 다시 한번 실적과 또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높은 위치에 사는 거기 때문에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서 만약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일단 2만 원을 1차 목표가 2만 원이 넘어가면 2만 2,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시황 마감 체크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